아까 전에가 이제 비포고 이번에 애프터인데 이제 보세요. 애프터 셋업 들어가서 세팅 들어가서 업그레이드해서 업그레이드 확인. 분명히 여기서 밀빵빵이었다. 밀빵빵에서 이제 업그레이드. 이때 껐다 키면 안 돼. 가만히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. 전기 상태 좋아야 되고 차에서 하지 말고. 손님 해달라면 해달라. 손님한테도 해주지 말고 그냥 내가 파는 물건에서만 하고 손님 거 떼어놨을 때만 하고 제발. 뭐 업데이트 하나 떼어놓은 경우 있잖아, 그쵸? 그때 외에는 만지지 마, 제발. 내가 늘 사람 애들 쓸 때마다 하는 말, 좆도 모르면 만지지 말아라.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. 좆도 모르면 만지지 말아라.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. 좆도 모르면 만지지 말아라.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. 나도 그래도 손님한테 안 해줘. 미쳤냐, 씨발. 해주고 앉아, 이게. 했다가 멈춰버리면, 야, 씨발. 손님한테 그냥 해줬다가 멈춰버리면. 해지 하나 만원 받고 해줘도 멈춰버리면 다 물어줘야 돼. 싹다 물어줘. 싹다 물어줘야 돼. 그러니까 아예 안 만지는 게 나아. 자, 확인 안 되고 안 넘어가요. 확인은 전원 코드를 뺐다가 꼽아주면은 끝. 이제 애프터 보자. 애프터 비포 끝났지. 이제 애프터로 가자. 자, 폰터스, 핸드 폰터스. 그래서 이제 세팅 가고 여기서 내비 다 초기화 됐잖아. 이렇게 다 해놔.